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 때 이제 공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포 최악은 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 과연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더 봐야 되고 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또 더불어서 유럽까지도 통화 정책의 완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온 거죠. 그로 인해서 뭐 공포지수도 조금 감소가 되고 전일에 환율도 뭐 과거의 환율 패턴은 아니지만은 그 이유는 아니지만은 환율이 1200원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시장이 좀 안정화가 오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부분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예. 그 빨리 그 개발돼야 되고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 힘들어질 가능성은 늘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지금 머니투데이 조간신문 1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부티지지 경선 중도 하차 이야기고 슈퍼 네.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새벽 정도에 이제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전히 1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가볼게요. 아래 기사 보시면 개학이 3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교육 EBS 등의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가는 애니농률 같은 게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코로나19에 대한 사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는 뭐 대성 디지털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메가 MD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뭐 디지털 대성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지금 뭐 내용 좀 살펴보니까 메가스터디에 의해서 온라인 교육 2위의 지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감의 상장 추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이 심하죠.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이 개인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대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 꾸준히 이어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컨셉이다라고 하면은 그 변동성을 조금 즐기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테마적인 움직임을 타는 종목들이 네. 다 이제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네. 보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발빠른 대응 전략이 네.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다음 기사 나와 있네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D램 반도체 가격 상승세 반등세가 심각한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중했고 시장 전반적인 네. 어떠한 분위기를 이끄는 기사로 네.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배터리 3사 점유율이요.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세 기업 모두 탑10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LG화학이 중국의 CATL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1위가 파나소닉이고 지금 LG화학 빨갛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CATL 그 밑을 추격하고 있고 삼성 SDI가 4위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SK이노베이션 7위로 다순위가 상승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중국이 부진한 것에 반사 네. 이익을 받았다라는 부분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에너지의 총량 자체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 평가해 주시겠어요? 항상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익을 남겨진다고 말씀을 예. 드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배터리,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쪽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MLCC라든가 뭐 폴더블폰 관련된 그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예. 수익을 남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배터리 업체 쪽입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합 30% 이상 돌파를 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이제 그 1위라는 건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LG화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사업 부분에 분사 이슈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은 분사가 돼서 상장이 된다면은 공모 자금이 들어올 거고 부채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은 해소가 될 거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배터리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넘버 2로서 삼성 SDI가 주목이 되는 거죠. 넘버 2가.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 1순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좀 쏘쏘에 좀 이런 정도 세모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변화가 있죠. 배터리 업체의 변화가 있죠. 노코발트 보통 코발트를 배터리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인산철 LFP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가격도 좀 싸고요. 안정성도 있습니다. 예, 물론 보조금 정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가를 테슬라가 염려를 해서 이 인산철 LFP를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기존의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소재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예. 큰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그 인산철을 사용하지 않는 코발트를 사용하는 이 업체들의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 반드시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꼭 한두 개는 꼭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 조금 더 출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좋아졌을 때 사는 전략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진행을 하시다가 시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온다면 잘 지켜보시다가 이번 같이 저가 매수가 형성됐을 때 추가로 사주는 센스 이런 걸 발휘하시면 단가도 맞춰가고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트렌드상으로 보면 이 반도체 못지않게 배터리 산업은 주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계좌의 어떤 성과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예. 센스가 필요했군요. 예. 2차 전지 관련주 이 아랫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 기사는 둔화되는 5G 가입자 증가세. 네. 기사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짚어볼까요? 원래 당초에 가입자 한 1,500만 명 달성할 것이다 라고 목표치가 있었는데 네. 어려울 수도 있다. 경고음이 들려서요. 네. 왜냐하면 1월에 가입자 증가 폭이 5G 상용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네. 작년 8월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 소비 심리가 둔화된 부분이 네. 가장 컸겠죠. 그래서 이제 5G 단말기 흥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통신 3사가 이 5G 네.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서 네. 마케팅비를 대거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 네. 언제 회수할까가 관건이었는데 네. 좀 더 늦춰지겠다라는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늦춰지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제가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밑으로 쭉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근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그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오늘 LG유플러스가 LG화학이 아니죠. LG유플러스가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우리 앵커님께서 하셨는데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단말기도 안 팔리고 그리고 또 5G 가입자도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인프라도 약하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해소가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앞단의 두 개는 해소가 될 것이고 인프라가 약하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인프라는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이 5G 상용화가 이제 출발이 됐는데 더불어서 이제 미국, 일본, 기타 유럽 쪽에서도 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프라는 갖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통신사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다 갖추고 난 뒤에 통신사가 돈을 벌게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의 지연에 의해서 약합니다만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개의 통신사가 있죠. 그중에 저는 탑픽을 LG유플러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유플러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한 2분기 전부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뉴스적인 해석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판단치 마시고 투자를 하시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장기로 보셔야 되고 분기 단위로 끊어서 투자를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사시고 그리고 또 분기 단위로 보고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더 이렇게 실적 발표 한번 더 사시고 이번 분기는 조금 좋은 내용이 없을 것 같다면 그거는 또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은 상당히 미래에 크게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LG유플러스는 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요즘 저희가 또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영향력, 머쓱한 호황을 맞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도 그렇고 어제는 식료품, 라면 등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게임 쪽, NC소프트 보려고 합니다. 올해 1조 클럽 넘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출시된 이 리니지2 모바일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네요. 연간 실적 전망치인데 영업이익 보시면 2019년도에는 5천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는 그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1조 이상 달성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뭐 출시 나흘 만에 지금 리니지2 모바일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니지 모바일도 2위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변화겠죠. 외출 시간이 줄어들면 게임 산업 선전이 예상되고 있는 현재 국면. 외국인들이요 심상치 않게 담아가더라고요. 거의 지금 네. 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몇 달째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NC소프트 의견 주실까요? 내용 수급 차트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대비해서 상승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 자제, 게임주가 주목이 받는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아까 내용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적도 좋게 예상이 된다. 캐시카우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연내에 대작들의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불소2라든가 아이온2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굿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주가는 조금 한번 올랐다가 살짝 쉬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 상당히 수급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 세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차트가 괜찮죠. 괜찮죠. 한번 쭉 올랐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는데 이게 하향 추세를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현 시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종합해 봐서 목표가를 산출을 해보면 한 80만 원에서 80만 원 좀 넘게 목표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 내외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매수에 대응하셔도 좋은데 조금 여유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NC소프트에 대해서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